조금 몸이 건강하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. 원숭이띠 분들은 건강을 갖다 잘 잃어버리는 운이에요. 유난히 아프고요. 유난히 많이 이 잔병을 치른단 말이에요. 사고가 자꾸 나죠. 차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완전히 운이 바뀝니다, 여러분. 안녕하십니까, 용인 준전맘마입니다. 2024년 갑진년 원숭이띠도 삼재입니다. 나가는 삼재 또 왔습니다, 여러분. 원숭이띠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긴장을 놓치면 안 되겠죠. 자, 음력 1월로 왔어요. 음력 1월로 왔더니 여러분, 기존적으로 아픈 기운들 갖고 계시는 분들, 좀 몸이 건강하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. 원숭이띠 분들은 건강을 갖다 잘 잃어버리는 운이에요. 유난히 아프고요. 유난히 많이 이 잔병을 치른단 말이에요. 그래서 1월 달에는 그런 기운들을 조금 다듬어주고 가셨으면 좋겠어. 그러면 아팠던 그런 분을 잡아줘야 12달이 편안합니다. 그때 그 아픈 거를 놓치고 가면 계속 잔병 치레를 합니다, 여러분. 그러니 원숭이띠 1월 분들은 계획 세우고, 금전의 계획이든 이동수의 계획이든 다 좋은데 일단 아픈 것부터 잡아주셔야 돼요. 나가는 삼재라서 그런가 봐요. 많이 아파요 소리가 자꾸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잘 다치죠. 1월 달에는 잘 다치게 돼 있어요. 원숭이띠들은 음력 1월에는 다치니까 그것 또한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. 어떻게 다치는데요? 내 넘어져요. 내 사고 나요.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. 화상 입어요.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. 자, 2월로 왔습니다. 원숭이띠가 2월로 왔더니 여러분 기회가 왔습니다. 이동도 할 수 있고 이직도 할 수 있고 사업을 시작할까 말까. 제가요, 퇴직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. 이 퇴직금을 인해서 사업을 조그맣게 하고 싶습니다 라는 운이 왔습니다. 할 수 있는 운이 왔어요. 여러분, 금전을 벌고 싶습니다. 금전을 많이 벌고 재물을 갖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도 어떤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. 그런데 2월에 기회가 왔으니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하시는 거고요. 기회가 오지 않을 때는 하시면 안 됩니다. 자, 3월로 왔습니다. 3월로 왔더니 이제 3월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사업으로 가시는 분들이요.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투자의 기회가 왔고 귀인도 왔고 신중하게 투자할 수 있는 큰 문이 열렸습니다, 여러분. 그러니 원숭이 때 3월에는 큰 금전이 움직입니다. 큰 금전이. 그러니 여러분 또 신경 써서 여러분들이 좋은 소식으로 가는 게 좋겠죠. 자, 음력 4월에는요. 구설이 많습니다. 구설도 많고 시비도 많고 이게 관제까지 갑니다. 조심하셔야 돼요. 남녀도 조심하셔야 됩니다. 남녀, 편하게 만난 남녀, 아무 뜻 없이 그냥 만난 애인과의 관계가 경찰서도 갈 수 있습니다, 여러분. 그러니 원숭이띠 음력 4월에는 남녀관계 조심하셔야 됩니다. 구설도 있고 시비다툼도 있고 이게 조금 큰 파장도 일어날 수 있으니 그건 생각해 보셔야 돼요. 그 뜻은요, 이혼도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. 이별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. 자, 음력 5월로 넘어왔어요. 원숭이띠가 음력 5월에 들어오니 가야 될 곳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사고가 자꾸 나죠. 차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앞바퀴도 점검하시고요. 사고수 부분에 대해서 운전, 차 좀 점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자, 지금 차를 구입했는데요. 아직 차고사 못하신 분들은 또 우리 용인 중전마마 제 영상을 통해서 차고사 한 번은 지내주시고 의무적으로 제 영상을 보신 분요, 그냥 5월 달에 차고사 다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원숭이띠는요, 음력 5월 달에 강력 추천해 드려요. 다 그냥 차 사고 쓸 수 있으니 단돈 2만 원 가지고 여러분 고사 지내주시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. 자, 이제 음력 6월로 왔어요. 6월 달로 왔더니 새로운 사업도 시작할 수 있고 운이 바뀌어요. 완전히 운이 바뀝니다, 여러분. 운이 별로였던 분이 크게 좋은 운으로 올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. 원숭이띠 6월 달에는 여러분 기대해 보셔도 됩니다. 이제는 여러분들이 꺾였던 운이 살아나는 운이 돌아왔습니다. 어떤 방향에서든 어떤 분야에서든 원숭이띠 6월에 해당되시면 여러분 이 계획을 가지고 가시고요.
딱 기운 딱 내셔도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다. 나가는 삼재가 이렇게 해서 거의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. 자, 월별 운세로 놓고 원숭이 띠 해당됐습니다. 오늘 이렇게 용인 중전마마가 여러분들한테 원숭이 띠만 따로 추천했어요. 음력 5월달에 꼭 차고서 한번 지내달라고요. 그러면 6월에 새로운 세상이 올것 같습니다. 다음 시간에 다음 띠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